수정이의 일기. 내 나이 47. 올해 고등학생이 된 막내까지 기숙사로 떠나면서 집에는 우리 부부만 남았다. 늘 북적이며 살 때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내 손을 필요로 하던 새 아이가 없어지자 왠지 모르게 허전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컴퓨터를 배울 기회가 생겼다. 평소 컴퓨터를 좀 할 줄 안다고 자부했지만 막상 이력서를 쓰면서 컴퓨터 활용 능력을 표기해야 할 때는 머뭇거리게 됐다.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상, 중, 하 표시해야 하는데 자신 있게 상이라 할 수 없었다. 자격증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 컴퓨터 학원에 등록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 4시간씩 40여일. 도전 분야는 ITQ 정보기술 자격증이었고 한글과 엑셀을 공부해야 했다. 평소 한글은 능숙한 편이라 쉬웠지만 문제는 엑셀이었다. 선생님께 배울 때는 아하! 집에 와서 혼자 복습할 때는 이게 뭐지? 다음날 학원 가서 다시 물어보곤 또 아하! 그제 배운 걸 어제 잊고 어제 배운 걸 오늘 또 잊었지만 그래도 끈기를 갖고 꾸준히 공부한 결과 한글은 A등급, 엑셀은 B등급으로 자격증 두 개를 취득했다. 이번에 공부하면서 늦은 나이에 학교 다니는 만학도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공부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야 한다는 걸 세상 깨달았다. 엑셀에서 15점이 부족해 A등급을 받지 못한 게 아쉽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하려고 한다. 조금 더 공부하고 작은 실수를 줄이면 가능할 거야.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말이다.